와,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. 이거 우리 어릴 때 서로 말방아라 그래가지고 큰 맷돌 해서 저렇게 돌려서 방아 찧는 거는 봤지만은 이 소를 이용해서 저렇게 물을 푸는 거는 우리 어릴 때도 못 봤어요. 근데 여기는 어떻게 지하수가 있는가 본데 지하수로 소로 물을 푸네요. 하하, 어서 이거 제가 만드는 거 빨리 만들어서 저런데 공급을 해야 되겠어요. 이분들이 여기 전기가 없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전기를 뺏기려고 그런 건지 그건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 소로 물을 푼다. 이거 정말 생긴 처음 보는 일입니다. 이렇게 소를 먹일래 뭐 하나 했더니 소두 마리를 이렇게 한 결의를 만들어 가지고 좀더 힘있게 하려고 같이 한 결의를 이제 만드는 작업이더라고요. 이렇게 해서 소를 눈을 가리고 그냥 사람 간섭 안 하고 빙 돌게 만들더라고. 한번 내용을 볼까요? 소들이 벌써 이 일에 하도 많이, 이 일을 많이 해가지고 익숙해져가지고 순순하게 말도 잘 들어요. 이렇게 사람이 옆에 없어도 소가 계속 앞을 못 보면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소의 눈을 이렇게 가리더라고요. 이게 뭐, 두루마기 있고 절에 나오는 분들은 대략 아랍인들인데, 대체적으로.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. 자, 이제 소가 이제 눈을 가려서 앞을 못 보고 빙빙 돕니다. 그럼 이게 이제 물 두레박 같이 돼 있어가지고 올라면서 이렇게 지하수를 퍼올리는 거예요. 근데 물이 어떻게 이렇게 또 지하수가 그 부분에 많이 있는 건지 그것도 또 신기하네요. 이렇게 물이 줄줄 흘러오잖아요, 위로. 진짜로 처음 보는 광경입니다, 이거. 이것은 이제 이렇게 기하식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빙빙 돌면은 여기 이제 여기 물레방아 이걸로 이제 돌리는 거지. 홈이 하나 서 끼어가지고 돌려서 이게 이제 저쪽으로 전달이 되는 거야 이제 이게 이제 이걸 돌리는 거지. 아 이게 어디 강 옆에 아 강물을 퍼올리는구나. 진해 가는 옆에 또 물이 있으니까 이렇게 가능하지 물이 없는 데는 불가능하겠죠. 아 옆에 강물이 있으니까 이제 가능은 하네. 아주 재미있는 작업을 오늘 보았습니다. 정말 희한하게 작업을 하네. 손은 모르고 마냥 돌기만 하고. 에너지가 소에서 나와요. 멋진 물 퍼는 장면을 오늘 여러분과 같이 보았습니다. 감사합니다.